지금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동의했잖아. 동의했어요. 시기준 닦고. 동의했는데 쫓아다니지? 예, 그거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퇴진 닦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 나는 그 역효과 날 거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했지. 동의요. 여성 가족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럼 하원도 보내고 막 쫓아가서 막 보훈처장한테 이제 보훈처장이 이제 불령을 만들 수 있거든요. 불령. 그렇지, 불령을 만들면 이제 그렇지. 독립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 시행령이지, 뭐. 그렇지, 시행령이. 지금까지는 시행령이다 뭐 이런 거 손대려고 하면 그 장관급 부서 아니면은 전부 다 행자부에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면 뭐 출입고 들었고 해가지고 뭐그 본연 것, 생리 같은 거 만들고 수정 다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제 독립, 그, 부가 되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예산도 확 늘어나나 좀? 그렇죠, 예, 부가 예산도 되니까. 부가 되면 예산도 대폭 늘어나야지. 그렇죠, 예. 여성가족부 3조 9천, 39조인가 그런데 우리는 5조도 안 되잖아. 우리는 그 뭐,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3%가 3% 얘가 보네요. 39조니까 4%지. 아, 3% 좀, 3%안 예. 돼. 3%좀 되겠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면은, 얘가 보면 쪽 올라가려나? 얘가 소외를 생각이 안 나. 타산을, 이때 한번 가가지고, 서울이한테 부탁하든지,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하도록, 그 가서 하면은, 그 뭐,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게. 근데 뭐 국방위에서는 다뭐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받거든요, 이제 또. 아니 국회의원들한테 국방위에서 뭐 통과하면 뭐 되지. 걔 너무 또 벌렸다 잡으면 실수할 수 있어. 아, 그 여야가, 역효과 나면 골치 아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여야가, 보훈처를 본부로 해준다 하는 걸 이미 간접적으로 표현 다 해, 하고, 동의 받았어요.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는 특별법 그거 두개 통과가 있다 중요하잖아. 아, 그렇죠. 이제, 그래 되면은, 보훈처가 특별법을 할 수가 있거든, 또요. 근데 거기에 대해 그, 야종이가 발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받고 있는 참전 명예 수당은 35만 원 아닙니까? 근데 25만 원을 전체 다 주는 걸 해가 60만 원을 올린다 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참전 명예 수당은 그 참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국방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근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 국방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거? 예. 그 국방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왜냐하면 참전법에 참전명예수당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거하고 틀려. 참전 명예수당을 25만 원 올리는 게 아니고, 예. 전체를 다 25만 원 올리는데, 예. 이건 참전 유공자 예우보상법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특별법을 하나 만드는 거야. 아, 그거는 이제 참전 진상규명위원회 하는 걸 하고, 진상규명위원회하고, 예. 참전 예우보상특별법하고 두 가지야. 그거는 이제 충돌이 생기거든, 이제 뭐 잘못하면요. 어떤가고 정도에서 이제.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국가 보훈처에서 하고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60만 원 하고 이러면 60만 원하고 관계없어. 그거는 35만 원이야. 60만 원 알고. 참전 35만 원 명예수당은 35만 원에 3만 원 올라 38만 원 되는 거고. 그건 원래 보훈처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25만 원은 예. 특별보상법이라 해가지고 참전군인 특별보상법 별도라니까. 특별법 또 다른 법이 하나 생겨. 아, 근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병급 규제를 해제를 해가지고 아, 그것도 나쁘지. 월남 참전군인 다줄수 있다 이렇게 거기는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엽제도 주고 상위도 주고 참전 명예수당도 주고 참전 유공자도 주고 다 일괄적으로 다 준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일괄적으로 못 주는 게 왜냐면은
참전법 6조에, 예? 그, 여러 가지가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이 한 가지만 선택한다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한 가지 선택하는 거 되어 있는 거. 그게, 말고 그게... 이거는 특별 법에, 예. 요거는 그 예외로 한다 되어 있다고. 예외로 한다. 예외로 한다. 다 준다는 거지. 하여간. 하여간에 뭐, 한 수 가르치긴 줬는데, 예. 그 모르는 척 하는 게 나, 그 아는 척 하면 괜히 말이야. 그러니까 부서를 만들어. 아니, 그 내가 걱정스러워서. 네, 그건 알겠어요. 아, 근데 참... 그런까지도 말이야. 어떻게 그래, 세, 사실 다 알아. 아, 저는 뭐, 국가유공자법, 참전법, 그 다음에, 보험기본법, 좀 다 갖다 놓고 보거든요. 거의 다 외웁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 지방에서, 그, 저, 지역, 그, 저, 주는 돈, 그것도 뭐, 균등하지 않다, 해가지고, 막, 이야기 하더라고, 보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럼, 그건 균등할 수가 없지. 국가보험법에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참전법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맞아, 맞아. 예, 예. 그 참전법이 아니고, 그, 유공자, 그냥 무슨, 뭐, 보, 뭐? 예, 뭐냐, 예. 참전 명예수당이, 그냥 명예수당이라 그러더라고, 그거는. 예, 예, 예. 네, 그냥 명칭 자체가 그냥 명예수당이더라고. 네, 명예보상법이래, 뭐, 보상. 네, 명예보상, 예. 네. 지자체에서 각, 저기, 자체 그, 예산에서 네. 주는 건데, 그걸 뭐, 그, 균등하게 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 균등하게 하려면 국가에서 다 줘버리지, 그걸. 네.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네, 지자체에서 줄 수 있으면 주고, 능력이 없으면 못 주고 그런 거지. 그렇지, 예. 그런 거, 균등하게 달라는 거는 아주 잘못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 이론이야, 그거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일체 내 이야기 한 적이 없어. 부산에 그 기장 같은 데는. 네. 고리곤자락에서 1년에. 그런 데서 많이 주는 데, 이제 많이 주는 데 있고, 작게 주는 데 있다. 그래서 작게. 좀 많이 좀 올려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지. 그 똑같이 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아니, 그, 방송에 막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그걸 자꾸 이야기 하더라고, 보니까. 아, 그건 뭐 몰라서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기장에는 그, 원자력에서 한 500억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군수가 내가 저, 전에 군수도 알고, 요즘 군수도 아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유료가 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먼저 올려주고. 처음에 다음 올려주라. 아. 그래가지고, 6.25는 20만원, 5차는 15만원, 이렇게 주고 있어. 아. 잘 했네,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지역마다 그 차이 나거든요. 정수성 씨는 어떻게 잘 지내요? 정수성 씨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차이가 나느냐면은, 예, 예. 그, 도 단위, 광역단체하고, 네. 시칼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겠지. 이, 저 예산 집행이. 네. 보고 다니는 도지사는 예산 집행이 별로 없어요. 시, 군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이게. 아하. 그래도 광역시는, 아. 우 군에는 돈이 없어요. 아하. 시장이 다 집행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광역시에 있는 구구는 적게 받게 되고 아하. 그 시에서 주게 되고 아하. 구, 그 도 단위에 있는 거는 구군의 예유가 재산 예산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유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보시면 군 단위에서는 많이 줘요. 아. 그다음 구 단위에서는 그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도도 얼마 안 나오더라고 도. 그렇죠. 돈은 적게 나오죠. 구군이 그, 많이, 돈은 적게 나온 게 시와 군에서 집행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예. 도에서는 뭐 1년에 12만 원인가 뭐 이렇게 조금, 한 달에 만 원 정도 이렇게 주더라고. 그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 그 월 10만 원을 주거든요. 어허. 구 단위에서는 별로 없어요. 어, 월 10만 원 써요? 많이 주네? 예. 그러니까. 광역시는 시에서 주는 게 맞고, 예. 도 단위는 그저 시군에서 주는 게 맞거든요. 예산 집행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그 군은 많이 주는데 왜 군은 안 주느냐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 광역시하고 그 광역도하고 그 예산 집행 그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 예, 그렇지. 예.
아, 이게 참, 그렇게 다 알기가 쉽지 않아. 우리 김현이나 애들 다 알지. 누가 그거 다 알겠어. 나도 몰라, 그래. 원래 그, 그러니까 이게, 광역시 군은, 구청이란 거는 예산 빤합니다.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동네 예산밖에 안 돼, 동네. 그리고 도에 있는 시, 군은, 그건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 그건 세죠, 뭐. 그, 어디에 봐야 돼? 나는 뭐, 골 아파서 그런 거잖아. 아, 제가 법을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아. 대단하십니다. 올참에 관련된 그 보건처에서 뭐, 저, 아직까지 미흡한 사항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를, 박민식이 이제 장관급 됐으니까, 제가 한번 그 만나면 상세한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 그렇겠네. 또 친하시다며.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올참에가 지금 국방부에다가 가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국회 상임위 할 때도 나서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실종자가 15명이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그, 저, 한 명도 없는 걸로 처음에 했다고요. 근데 그게, 그, 저, 포로로 됐다가 탈출해가 온 사람이 세 사람인가 있어요. 네, 그때, 저는 텔레비 나오대. 예, 부산에도 하나, 저, 영도에 있고, 예. 백골부대에서 뭐, 전역시키다고 그러대. 예, 그리고 저기, 앙케 작전할 때도, 두 사람이 실종됐어요. 강제도 15명 중에 세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내가 10명은 다 찾았는데, 그 부대별로 12명 찾았는데, 나머지는 못 찾았다. 그럼 국방부에다가, 이걸 강력히 이야기해야 된다. 국방부, 저 국정감사할 때 가가지고 하락하는 거는, 아니, 이게 누가 찾느냐. 우리 김해이 그 증인으로 나가야 되겠네. 아, 15명이나, 지금 지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 말이야, 그 6월 한 개라도 찾아가 대통령이 공항에까지 나와서 하는데, 이거 뭐 명패를 나눠주고 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명패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살아왔지만은 실종된 그 사람들을 15명을 찾아라. 국방부도 실종자 그 뭐야 그 하나 국을 만들어준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왜 이걸 놔두고 있느냐. 이렇게 딱 하면 그 대단히 큰 그저 이슈가 되거든요, 그냥. 그뭐 그런 거 이런 거 쭉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 친한 사람끼리 가가지고 또 자꾸 과제해주면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자꾸 이야기하면은 한 가지도 성취 못해. 그러니까 내가 목표에 집중하자는 얘기가 무슨 뭐 가짜 유공자 찾아내자 막 이렇게 뭐 별짓 다 한다고 그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상법 통과 이런 거는 또 뒤쪽으로 밀린다고. 네. 그래버리면 하나도 못해. 10개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아. 그래서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모른 척 하고. 네. 일단 그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런 거 따져야지.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개 죽도 밥도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집중하자는 거야. 자, 딴 얘기 못 하게 하자는 거야. 일부러 내가 딴 얘기 못하게, 일단, 보상법 통과시키자. 요게 제일, 다른 건 못하게 해야 돼. 그래, 국방부를 길을 죽이는 방법이 딱, 실종자, 왜 가만 두고 있나, 네, 그런 건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 우리는 눈을 감지 못하겠다.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아니, 그걸 딱 해보면 국방부에서 처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이걸. 아, 그걸 기계갖고 하자는 게 아니야. 네. 아, 그, 국방부에 뭐냐면 실종자 관리국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아.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당연히 아. 있어 없어. 잘 모를 거라는데 그런 거. 그렇겠네. 그래 찾아내라. 우리 눈을 감지 못한다. 하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본 이야기입니다. 너 많이 알아도 골치 아파. 좀. 살살해요.